자, 2020년 8월 22일 붕어양의 설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사실 썰 풀만한 어떤 그런 멘탈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멘탈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좀 게임을 하면서 좀 사실 좀 신기를 건드리게 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저도 컨디션 상태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날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방송 오래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좀 유독 저한테 힘드네요. 원래 여름은 항상 힘들었어요. 근데 여름이 힘들다는 건 보통 더운 것 때문에 힘든데, 더운 것 때문에 힘든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운 거 플러스 잠이, 그러니까 잠을 좀 깊게 못 잔다는 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거의 한 장마 끝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를 잘안 겪어봐가지고 사실 경황이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수면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느니 만들지 마시고요. 자, 우선 썰방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마땅히 좀 얘기할 만한 게좀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썰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제가 생각했던 썰이 아니라, 좀 개념 없는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식하단 얘기 많이 하죠, 무식하단. 맞죠? 무식하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아니죠, 맞죠? 이 무식하다는 단어 뜻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배웠지만 알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무지하다고 좀 뜻이 비슷한데, 사실 저는 모르는 건 무식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것 자체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지식과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전 그건 전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잘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사람이 무식할 수 있어요. 무식할 수 충분히 있어요. 저도 무식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무식함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하다는 사람들은 보통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배움의 지식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릅니다. 오히려 가방끈이 긴 사람들 중에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설방도 많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그냥 전공 지식만 그냥 학교에서 배운 외워라 하는 그 지식만 가르쳤지, 막상 이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좀 건져 쓸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물지 않아, 맞죠? 왜냐,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필드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완전히 다르니까. 학교에서 내가 그만큼 배웠다 하더라도 필드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없으면 배워야 되잖아, 맞죠? 채워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채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무식함이라는 것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할 텐데, 사실 이 얘기 듣고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 우리가 완전히 뭐 일반적 우리가 이제 무식하다고 이제 지칭하는 거는
보통의 경우는 가방끈이 짧다. 맞죠? 뭐 성적이 안 좋다.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 보통 이럴 때 많이 써요. 맞죠? 보통 학교 다닐 때 우리 보면 공부 안 하고 농친들한테 에라이 무식한 녀석아 선생님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너 얼마나 돌대가리게 성적이 이 모양 이꼴이냐? 야, 잘 들어. 너희들이 대학교 안 가면 평생 이거 무식하다는 소리 계속 들을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는 보통 무식하다는 얘기를 이럴 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 나오고 사람들 만나고 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건 무식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인생을 겪어보니까, 이거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에 따른 차이입니다. 공부가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오히려 나는 공부만이야 무식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사회에서는. 공부만 많이 한 무식한 사람들. 우리 무식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식해지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하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한명 있죠, 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무식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죠. 무식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했지만, 오히려 그 공부 때문에 무식해지는.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다, 성적이 안 좋다, 공부 못한다는 무식한 게 아닌 거예요. 무식한 거리가 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식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무식하는 건요. 물론 이게 생각마다 사람마다 차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감해 주셔도 되고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 말을 사용하는 것.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상대방한테 설명도 못하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말딱 하나 있습니다. 전 이거 좀 뜯어 고쳐야 돼 생각을 해.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아까 제가 누르고 봤어요. 이거 힘내라는 말을 나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힘내라는 말 많이 쓰죠. 요즘에 진짜 많이 쓸 거야. 근데 정작 이거 쓴 사람도 한 물어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힘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리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채용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굉장히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좋은 말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무분별. 여러분 요즘에 솔직히 이말 너무 무분별하게 쓴다고 생각 안 듭니까?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나이 굉장히 가식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 가식적인 말. 그러면서 정작 어떻게 힘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하나도 제시를 안 해요. 이미 그 사람 힘이 빠져 있어. 얻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뭐 대출 받습니까?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고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식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 다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맞죠? 아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빴던 게 저거예요. 설명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많이 해놓고 설명을 못 해. 나 이게 진짜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말해낼지 설명을 못 해요. 뭔 말인지도 몰라. 왜 있는지도 몰라. 의미도 몰라. 그냥 1월 비슷한 시기에 그냥 쓰면 남들 쓰니까 쓴다. 저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들이 진짜 약간 주관이 없는 게 뭐냐면 말도 보면 남이 쓰니까 쓰는 거 많아요. 뭐 취미나 이런 것도 남들이 하니까 하고 맞죠? 학원도 남들이 다니니까 다니고 아파트도 남들이 사니까 살고 웃긴 게 말도 남들이 이럴 때 힘내란 말 쓰니까 같이 쓰는 거야. 아무 뜻도 모르면서 이게 진짜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로 말이라는 게그 뜻과 어미와 의미를 그러니까 100%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인터넷 사회에서 검색만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컴퓨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인터넷이 통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왜 모르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이말 썼기 때문에 난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도움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왜 스스로 왜 펌프질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몰라도 반절 정도는 알고 써야 될거 아니에요. 의도도 모르면서 말을 쓴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좋게, 좋은 쪽으로 이 전달이 될 것이 생각하는 것도 정말 좀 얼토당토 않은 말이에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를. 힘내랄 말 너무 남발하지 말고. 그리고 그말 쓴다고 절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내한테 쓰지 말고 내 방송에 쓰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 힘내란 말안 쓰잖아, 맞죠? 왜냐, 그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을 쓴다 한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안과 방법을 듣고 싶지 힘내라는 말만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어떤 고민 사연 왔을 때 힘내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사연 안 보냈을 거예요. 주구장창 힘내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아 힘내세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무도 내한테 사연 안 보냈을 거야 아마 맞죠? 제발 우리가 말을 쓸 때는 그 쓰임새와 의미 정도는 알고 씁시다 알고 쓰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을 자주 쓰면 그만큼 여러분들 좀 무식한 게 티가 나는 거예요. 뜻도 모르면서 그냥 남발했으면 남이 쓰니까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정작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생 좋은요? 사연 좀 보내십시오, 지탄이. 사연 보내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몰라요. 그렇게만 얘기해가지고 안 됩니다. 사연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답을 내줘요? 하지만 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일인데, 남들보다 뭔가 부족해요.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해서 계속 이제 지적을 받아요. 너좀 따로 연습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일 못한다 하는데, 그냥, 그거 이제,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채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고의적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려고 하는. 자기가 당연히 부족하면 배우고 찾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어떤,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치타니 죄송한데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적으면 안 해줍니다. 버거 떴네? 자, 이 버거 떴네. 시청자 버거 떴어. 자, 사연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왠지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강하게 나. 이 버거 뜬것 같은데? 이 버거 떴어, 버거. 시청자 버거 떴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올 리가 없어. 유튜브 버거 뜬것 같은데, 시청자? 아무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2번 같은 사례는 진짜 많아요. 1번도 많은데 2번도 많아.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기는 사람들. 그냥 시간만 보내기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왜 너는 이거를 배우려고 안 하냐 하면, 굳이 내가 이거 배울 필요가 있냐? 굳이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뭔가 배워야 할말 알게도 그 배우지 않는 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근데 어떤 일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건데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 그게 진짜 무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가지는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만, 극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취약함을, 약점이 보이는 사람들. 보통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막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 다 각자 뭐다 있을 거야, 맞죠? 각자 다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일반적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도 보통 평균에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 맞죠? 평균에서. 그러니까 못 하더라도 그 남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사능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남들이 거의 따라올 수 정도로 거의 상위 1티어급으로 잘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 그외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어떤 무능력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리님은 이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알티스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자기가 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를 해요. 천재성을 발휘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 있죠. 운전이라든지, 뭐, 우리 역사적인 거, 그리고 뭐 인간관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막 책을 찾아보면서 막 굳이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살다 보면 다할수 있는 것들.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다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부분인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제 방송에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전문성이라는 것도 그냥 자기만 좋아하는 전문성.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왜 그렇게 전문성을 띠고 뭐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막 일생일대 목숨을 거는 그런 거. 사람이 살면서 맞잖아요. 기본적인 의식주나 먹고 사는 건 해야 되잖아, 맞죠? 우리가 뭐 출퇴근하고 이제 일하려면 뭐 운전도 해야 되고 맞죠? 남자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인 요리도 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우리 어떤 그런 안보나 이런 국가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이거 굳이 막 책을 본다거나 뭐 어디 뭐 역사 프로그램 같은 거 굳이 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맞죠? 근데 거기에서 턱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 그들은 막 역사 얘기할 때그 첨알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첨할 수가 있지? 한국사 필수 과목인데 초등 고등학교 때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뭘한 건가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그런 사람들. 3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3번 같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야. 1, 2번은 많을 수 있겠지만 3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자, 그네 번째. 4번 같은 경우 진짜 많죠, 우리나라에.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딱 누구를 딱 저격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네.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외우는 그 성적과 학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하고, 막상 이제 취업을 해서 이 어떤 조직 사회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내가 능력을 보여서 회사에 기여를 하는 그 능력은 저는 절대적으로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별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이 어떤 이 괴리감에 굉장히 정신을 못 차려요. 학교랑 사회랑 너무 다르니까. 학교에서 하던 대로 하니까 도저히 안 먹히니까. 맞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조직 생활도 잘할 것이야. 학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회사 가도 난 잘할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동의시한다는 것 자체가 난 그건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동의시가, 어떻게 동의시해? 맞잖아요. 특히 학교랑 사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매뉴얼이 좀 짜져 있잖아, 맞죠? 어디 시험이 나온다, 외워라. 시험 범위 여기까지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사회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급하면 내가 배워야 돼. 어떻게 해서든 배워야 돼요. 누가 나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넘어져도 나한테 이렇게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연히 인지하고 손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 곳이 사회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곳이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학교에서 이 학문적인 지식과 성적을 얻는 거하고 그 회사 생활하고 사회에서 어떤 겪는 거하고 절대 동의시하면 안 돼요. 물론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특히 사회의 첫 관문인 취업을 뚫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학문적인 지식과 성적 같은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건 통과 의례라는 거죠.
들어올 땐 중요하지. 근데 들어오고 나서는 그거 말고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 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식이라는 걸 이렇게 공부하고 하잖아요? 했을 때, 막상 이걸 사회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써먹을 수 있고, 그 가치를 좀 실현을 시켜야, 그게 정말 올바른 공부이자 올바른 어떤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교육 내가 봤을 때 낙제에 가까워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라고만 하지,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왜 배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공부하라, 외우라고만 그래.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면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해요. 맞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집어넣기만 합니다. 집어넣는 데만 익숙하지. 내가 배운 것들을 내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활용한 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어떤 많은 분량을 외우는 건 잘하겠지.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했으니까. 주입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암기입니다, 암기. 통암기. 주입식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우리나라 공부의 전반적인 베이스를 까는 게 암기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도 암기잖아, 맞죠? 고시도 암기고요. 우리나라의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양을 집어넣고 그걸 암기화 시켜서, 양을 잘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부에서는. 맞잖아요. 근데 그 암기라는 게 막상 이 필드 사회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했을 때는, 과연 그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겠죠. 아니, 그래도 암기에서 난 괜찮다. 나 공부해서 득 봤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했다. 나는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저는 무조건 몇 문제 나왔다고, 뭐, 인서울권 나왔다고,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똑똑하다는 기준이 뭔가 잘못됐어.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교 나오는 게 똑똑한 반증하는 거잖아. 근데 살아보면 꼭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그렇게 무조건 현명한 행동을 한다고 또볼 수도 없거든요. 확률적으로 높겠지, 맞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벌을 가진다는 그런 거예요. 뭔가 이제 직업적으로 갈수 있는 파이가 높다는 거 그거죠. 성공률이나. 근데 그거 외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해, 난 솔직하게. 먹고 사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그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난 그게 근데 그게 딱 다라고 생각을 해요. 딱 거기까지. 나머지 부분은 각자가 어떻게 또 극복을 살아가느냐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나왔다고 사업 안 받아 먹습니까? 엄청 많이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대리는 그렇지 않나요? 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더잘 말아 먹습니다. 더잘 바라보고요. 여러분, 서울, 뭐, 의대 나온 사람들이 병원 개업하면 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부도에서 빚더미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뭐 개인 병원 내면 다 성공하고 다돈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뭐 변호사 돼가지고 로스쿨 되면 다돈 많이 벌것 같잖아. 아니잖아. 맞죠?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장점을 발산해가지고 이 필드에서 얼마나 내 어떤 피지컬을 발휘해서 얼마나 잘 살아남느냐. 그거 싸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 한번 생각해요. 유튜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 공부 잘한다고 해서 구독자 무조건 많고 또 그렇지도 않잖아. 맞죠? 맞아요. 똑똑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유튜브에 꼭잘 나가지 않잖아요. 잘 나간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서울대생이 유튜브를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그 학벌에 비례해서 그 어떤 그 가방끈에 비례해서 다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차이를.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4번 케이스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죠. 막상 사회에 나와 잘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모범생 이런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이제 잘 생활할 것 같잖아요. 또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죠? 꼭 그런 것도 아니야. 의외로 좀 어렸을 때막 놀고 했던 애들이 막상 좀 철들고 해가지고 조희 사회에 잘 적응하는 케이스도 있고 학교 다닐 때 범생이 이제 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얘는 진짜 무조건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잘 나갈 거야 했는데 막상 보면 막딴거 하고 있고 막 그런 경우 막 이런 경우가 은근 있어요. 맞죠? 우린 그때 어렸을 때그 모습만 떠올려가지고 얘는 그래도 공부 잘하고 했으니까 모범생이고 했으니까 분명히 나중에 이제 성인 되고 났을 때 보면 잘돼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좀 한단 말이야, 맞죠? 근데 그게 그 기대랑 반대로 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는 무식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아는 것 마냥 짓거리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내가 방송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거야. 진짜 많은 거예요.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 이건. 그래서 그냥 뭐 좋은 대학교 못 나오고 고졸이고 학교 다녔을 때 공부 안 했고 이게 무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건 무식한 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건 무식한 거랑 다른 거예요. 오히려 가방끈 믿고 그거 믿고 너무 신뢰하고 까불고 그렇게 하다 훅갈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잡다한 거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알았을 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알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필드에서 무식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필드에서. 차라리 어설프게 알것 같은 모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싫어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가뼈나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